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어휘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휘를 공부하는 비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법 천자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인 학습 만화라는 점, 마법 천자문을 정말 100% 아니 200% 활용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여자 중학교라는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MBC 공부감원이란 프로그램에서 저를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출연진들의 자녀분들의 어떤 공부,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맡아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들, 또 다른 학생들은 아마도 EBS에서 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EBS에서 중학국어 맡고 있고요.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 이름은 단순한 책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한테는 마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본 적이 있고요. 제 제자들도 본 적이 있는 훌륭한 책이 바로 마법 천자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법 천자문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롭게 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마법 천자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휘력을 키우고 나아가서 배경지식과 문해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마법 천자문의 길에 함께하고 싶어서 이번 감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해력이라고 하면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독해력과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요.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글을 쓰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해력이 부족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책을 읽었지? 그럼 네.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책의 내용을 본 거잖아. 글자 봤지? 네.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문해력이 떨어지면 눈은 글을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면 좋은 어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해력이 있다면 글을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글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문해력은 어떤 것이냐면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글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다가 어려운 내용 또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떤 친구들은 바로 사전을 검색해서 와, 이 뜻이네 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전을 공부하는 비법은 첫 번째, 그 어휘가 가진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뜻 아래쪽에 나온 다양한 예문을 봐야 합니다. 즉, 그 어휘가 어떤 문장,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비법 세 번째는 내가 살다가 그 어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어휘를 꼭 한번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휘를 내 머릿속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 내 손으로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어휘 공부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어사전을 펴보면 70% 이상이 한글하고 가로 옆에 한자가 써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법 천자문을 통해서 한자 실력을 키우고 어휘 실력을 키운다면 우리말 실력도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법 천자문은 성장한 손오공의 이야기, 또 다른 세계만큼 중요한 것은 한자 어휘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마법 천자문을 정말 100% 아니 200% 활용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손오공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를 휘리릭 볼 수도 있는데요. 마법 천자문의 참 모습을 찾으려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재미로 봤다면 두 번째 볼 때에는 여기에 등장한 한자 어휘들의 관심을 가져보고요. 또 중간중간 나오는 한자와 관련된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넘기지 말고 좀 천천히 책장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만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자, 따라해 보실까요? 책장이 넘어가는 속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봤다면 두 번째는 조금 천천히 넘기면서 어휘도 잘 살펴보고요.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식 부분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법천자문은 이번에 많은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것들로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했다면 다양한 확장된 컨텐츠를 즐김으로써 마법천자문을 조금 더 다채롭게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마법천자문 봤을 텐데요. 이번에 마법천자문이 54권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선호공도 좀 더 성장을 했고요. 더 큰 세계관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와, 선생님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특히 공부 측면에서도 조금 더 반올림 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마법천자문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어휘 중심의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휘력이 좋아지면 우리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마법천자문 빨리 뛰어가서 손오공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만화만 보지 마시고요. 만화에서 재미를 느꼈다면 어휘라는 의미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마법천자문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법천자문 같이 한번 즐겨 보아요.